달달한 커플의 달콤한 투샷, 박신혜 이종석의 한류스타 커플 탄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난번에 이민호 씨와 수지 씨가 런던에서 데이트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. 런던에 다른 커플이 하나 있었던데요. 근데 뭐 우선은 뭐 커플이라는 걸 부인했기 때문에 열애설에 휘말린 두 사람 동료로 봐야겠죠. 예. 그러면 우선 보도하는 내용 그거잖아요. 4개월째 교제 중이다. 그죠? 네. 예. 드라마로부터 시작돼서. 네. 그 드라마 피노키오를 함께 하면서 가까워졌고 네. 그 이후에 뭐 국내에서 데이트를 했지만 예. 해외에 어떻게 나가는 일정이 많이 맞으면서 해외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. 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왔죠.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두 사람이 끝내는 열애설을 부인했죠. 그냥 친한 관계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예. 열애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되게 애매하거든요. 너무 가깝게 지내서 사귀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 사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. 대면대면해 보이는데 사실은 뒤로 사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정확히 알아낸다는 게 불가능하고 사실 열애설을 보도했는데 그 보도 나오기 2, 3일 전에 헤어져버린 커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애설 보도라는 게 좀 애매하죠. 아, 그리고 약간 썸 타는 관계인데 보도 나오면 그냥 깨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. 그리고 이제 그 반공 커플이라고 하는데 예. 썸 타는 관계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인정을 해요. 근데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반만 인정했다고 해서 반공인 커플 줄여서 반공 커플이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죠. 예. 근데 보면 드라마 할 때도 굉장히 스킨십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그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해야 돼요. 그게 이제 여과 없이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드라마 하면서 계속 해외 스케줄이 같이 겹쳐. 그게 쉬운가?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당연히 두 사람이 함께 화보를 촬영하게 되는 스케줄이 생기면 네. 함께 가야겠죠. 왜냐면 예. 그 드라마에서 연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.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뭐 팬미팅 같은 경우 날짜가 같은 날 겹칠 수도 있고 그것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은 하와이에 한 명은 그러니까 이종석 씨는 촬영차 갔는데 그렇죠. 하필 그 기간에 박신혜 씨는 친구랑 함께 거길 또 놀러 가가지고 함께 하와이 있었기 때문에 예. 그때 정도는 약간 특이한 건 나머지는 행사 겹치는 건 연예인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행사 겹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. 또 둘 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죠. 그럼 신민석 기자님 심야 시간대 저기 포착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것도 우연이니까요?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포착된 사진도 보면 예. 연인으로 볼 만한 사진은 안타깝게도 없었거든요. 아, 그 사진만 봤을 때 네, 전문가 그렇죠. 입장에서 왜냐하면 같은 뭐 음식점에 있는데 지인이 함께 있었고 네. 또 차를 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밤 늦은 네. 시간에 남녀가 드라이브를 둘이 하면 데이트로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또 보면 너무 친한 남녀 관계가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? 열애설을 네.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 보도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열애설이 맞아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열애라고 하는 게 답이 없기 결혼이나 뭐 이런 것처럼 딱 뭘 찍고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기 아니, 때문에 서로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말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려고 만나가지고 드라이브를 네.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여지는 있었고 역시나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죠. 이것도 있잖아요. 팔찌. 팔찌 같은 팔찌. 경우에 이제 그 저 젊디 젊은 그 보면 두 분 다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수트에도 그 팔찌를 하고 있고 예, 그러니까 수트를 저렇게 입어도 저 팔찌 계속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우정의 팔찌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네. 그 썸 열애. 예. 친한 동료의 관계라는 게 없어요. 규정이 안 되니까 역시나 네. 그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뭐 팔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팔짱 끼고 있다든지 이렇게 약간 열애가 확실해 보이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정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. 네. 여러 가지 계약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고 정말 그걸로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정말 열애가 아닌 건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. 그렇죠. 두 사람만 알고 근데 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. 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. 왜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를 때도 그렇죠. 있으니까. 또 이게 애매한 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말은 둘 다 부인을 했지만 한 명은 속으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. 이게 뭐 연애의 법칙이니까. 예. 오늘 저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되네요. 반공 커플, 반만 인정하는 커플. 다음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.